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검찰이 그저께와 어저께 두 차례에 걸쳐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저께는 오전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비공개를 열려서 윤미향에 대한 입장 정리를 했지요.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발표된 민주당의 입장을 보면요. 이제 외부 회계감사와 행안부 감사를 받을 터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나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 좀 더 지켜보자 하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검찰 서부 서울 서부지검 형사사부 최지석 부장검사팀이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무려 12시간 동안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제 또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요.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할머니들 쉼터, 평화의 우리집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마포구 연남동 쉼터에 대해서 또 1시간 반 정도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가 그다지 당혹스러워하지도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협조를 한 반면에 어제 마포 쉼터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는 굉장히 그 목소리를 높여서 반발을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요. 5월 21일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정의연 입장이라는 글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의기억연대는 2020년 5월 20일 오후부터 21일 이른 아침까지 12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하였습니다. 회계 검증 과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이례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한 것은 공정한 수사와 신속한 의혹 해소를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그저께 수요일 오후 5시부터 12시간 동안 진행된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성실히 협조하였다. 별로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하지 않고 토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정의연의 계획은 뭐였어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자신들과 같은 공익법인을 회계 감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소개해달라. 그러면 그 소개받은 그 외부 회계기관으로부터 우리가 회계감사를 받겠다 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외부 회계 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고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요,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하면서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속한 진실을 가르이, 신속한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별 불만 없이 첫날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협조했다, 성실히 협조했다. 이랬는데요. 근데 그 다음 문장부터가 묘하게 꼬입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께서 생활하시는 마포 쉼터에 있는 자료에 대해 이미 제출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압수수색 영장은요. 딱 특정 장소를 특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루어진 거는 정의기억연대 사무실과 그 옆에 있는 뭐 전쟁과 뭐 여성평화인권 무슨 박물관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니까 검찰이 찾던 회계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그 마포 쉼터에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이 그러려면은 그 마포 쉼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마포 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자료는 이미 제출하기로 이게 정의기억연대 측의 주장입니다.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거기를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하지 않고 변호인들을 통해서 임의 제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정의기억 연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할머니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보호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 바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의 할머니들이 사시는 곳에 곳에 직접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은 이것만큼 피하고 싶었다라는 게 이제 명분이에요. 명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에도 변호인들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할 수 없는 오전 시간에 기로녹 할머니께서 계시는 쉼터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인권침해 행위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반인권적 과잉 수사를 규탄하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그런데요. 일단 오전 시간이라고 했는데 이게 팩트가 틀립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1시간 반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고요. 이게 최초로 보도된 게 통신사인 연합뉴스 속보로 나오는데 이 속보가 이게 올라간 시간을 보니까 2시 3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뭐 마침 뭐 새벽 시간에 했다라는 건 사실과 다르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침해다, 위안부 운동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런 건데요.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저께였던가요? 윤미향이 대구 모 호텔에 머물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를 기습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사전 통보도 없이 사전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기습 방문을 해갖고요. 이용수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옆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할머니가 정신적 그 충격을 받아서 또 건강에 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까지 했다는데 다행히 뭐 이용수 할머니의 건강은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윤미향이 이용수 할머니를 기습 방문한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검찰이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이렇게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는다? 이건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굉장히 자기들이요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때그때 달라요 이 고무줄 닿자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이런 그 정의기억 연대의 반발에 대해서 이 압수수색 그 집행 절차 방법은 그쪽 정의기억 연대 변호인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그걸 집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히 협조했다. 굉장히 이렇게 우호적인 톤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 둘째 날 부분에 대해서 할머니들의 뭐 명예와 존엄을 훼손했다라는 명분을 들어서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이 첫날 조사에서는 크게 자신들의 어떤 치부, 아주 그 아킬레스건 이런 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둘째 날 마포 쉼터 그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었던 회계 관련 문건은 정말이지 감추고 싶었던, 숨기고 싶었던 그런 건데 그걸 검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갖고 가서 너무 뼈 아프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그저께 민주당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 당시에 민주당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의 대략적인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은 뭐였냐 하면은 그 한국공인회계사로부터 추천받은 그 외부 회계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자신들이 이제 자료를 제출하겠죠. 그러면 그 제출된 자료로 두 곳에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크게 보면 그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한 회계상의 실수나 오류는 발견되고 뭐 하지만 이게 조직적 차원의 회계 부정 범죄라고 하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선에서 그, 아니, 얼버무리면서,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더 투명한 회계 뭐 하겠다, 뭐 다짐하고 약속하고 뭐 하고, 이제까지 그 오류는 어떻게 어떻게 시정해서 그 결과 통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마무리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의기억연대와 민주당이 이 검찰이 이렇도록 신속하게 정광석화의 속도로 빛의 속도로 이렇게 강제 수사에 돌입할지는 미처 예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사까지 사실 예상 못했다. 예. 검찰 조사까지 사실 예상 못했다. 예.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허 대변인은 어제 검찰 수사 이후로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민주당이 굉장히 당황스럽다.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국가정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그 감사를 맡겨서 거기서 빨리 결론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 검찰 강제 수사로 해서 그 상황이 꼬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꼬이게 됐고 그 다음에 한국공인회계사 추천을 통한 외부 회계감사도 사실 이제 물 건너갔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1차, 2차 압수수색 끝나고 검찰이 이제 윤미향 개인 계좌에 대한 추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애초 구상했던 그런 해법하고는 지금 상당히 꼬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요. 남인순 최고위원도 그 좌파 여성운동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 그런 하고 뭐 한통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남인순 최고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1차 압수수색이 아니라 어제 그 마포 쉼터 압수수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있는 마포 쉼터만큼은 자료를 이미 제출하도록 합의한 바 있는데 변호인과 활동가들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오전 시간에 할머니들이 있는 곳에 영장을 집행하러 온 검찰의 행위에 정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의기억연대 얘기랑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일단 팩트가 틀린 게 할머니들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는요 원래 김복동 할머니를 포함해서 세 분이 사시다가 김복동 할머니와 또 한 분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은 길원옥 할머니 혼자 거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압수수색을 한 정확한 지점은 지하실이에요. 그러니까 길원옥 할머니가 사시는 방이 거기 2층 집이니까 1층인지 2층인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들을 그렇게 뭐 깜짝 놀라게 하고 뭐 할 일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침소봉대를 하면서 마치 할머니들이 인권 침해를 한 것처럼. 근데 그게 할머니들의 인권 침해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본인들이 숨기고 싶었던, 감추고 싶었던 그런 뼈아픈 치부가 담겨 있는 회계 조작 부정 이런 자료를 검찰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런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 행안부의 감사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지금 원래 오늘까지 행안부가 정의기억연대 오늘까지 22일까지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상당 부분 자료는 이미 제출이 됐는데 덜 제출된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검찰이 통째로 갖고 갔기 때문에 행안부가 감사를 하더라도 자료를 온전히 다 구비한 상태에서 하기가 힘들게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이런 겁니다. 정의기억연대에 있었던 회계 관련 서류와 마포쉼터 지하실에 있었던 회계 관련 서류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일까? 단순히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여기에 또 그 다음에 거는 여기에 그런 거였을까? 제가 추정컨대는요. 그냥 자기들이 이미 제출할 때 그래도 제출해도 크게 불리하지 않은 자료를 아마도 정의기억연대에 보관 중에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감추고 싶은 거, 숨기고 싶은 거 그런 거를 마포쉼터 지하실에 보관해 놓은 게 아니냐. 근데 그거를 털리다 보니까 저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기억연대도 그렇고 그토록 아주 민감하고 뭐 스스로 당황스럽다.
하는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마포 쉼터 지하실에 어떤 그 자료가 있었길래 이 민주당과 정의원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그거는 이제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요, 다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